레이디티는 중장년층에서 소녀시대보다 인기가 더 많다. 예. 맞으면 한번 틀리면 X. 예. 아, 들어주시죠.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오. 오. 예, 전부 O입니다. 예, 이분들은 정답만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아, 그런 거 느끼는 거는 어느 장소에서 많이 느끼셨나요? 아, 그죠. 실제로 어떤 느끼는 네. 거? 예.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레이디티 사랑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한 명만 해도 많이 좋아하실 건데 네 명이서 한꺼번에 퍼포먼스 보여드리고 이제 막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얼굴도 또 다 이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더더욱 그러지 않나 네.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그쵸? 저한테 그리고 확실합니다. 네네.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계시는 곳에는 네. 소녀시대가 오질 않아요. 아. 그거 비밀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가씨 시대가 와야지. 이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시지. 뭐 음악 캠프라든지 뮤직뱅크 이런 걸 안 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좀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오. 아, 근데 타겟층을 네. 네. 다 잘 골로 친 것 같아요. 재밌게서 보면 네. 가수가 안 보여요. 아, 다 어디 가가지고 노래 소리는 나는데 무대에 가수가 없어. 무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되면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전화가 되죠. 계속. 네. 근데 지금 사실 무대에서 마무리. 아니 이게 보니까요. 네. 이게 자기 입으로 인기 비결을 말하기 뭐 하는데 이럴 것 같다라고 그래도 대충 설명해 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아니, 인상도 좋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섹시한 네. 것도 좀 있어요. 섹시한 것도 있고. 아니 메리아스를 입고 왔는데. 아 그리고 내가 너무 불러왔던 거는요. 이렇게 허리 돌리는 게 어머. 아, 정말 대단하고요. 어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한 번만 어떻게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옷이 다들 이렇잖아요. 그 섹시한 의상을 입고 허리를 돌려주면 오늘은 일부러 얌전하게 입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붓고 뭐 가죽 바지 입히고 이런 게 비결이에요.